2022년 3월 2일 늦은 밤, 한 카페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뭔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마구 폭행한 건데요. 심지어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려고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은 카페 안 집기를 마구 던지고 부수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이 일로 카페는 폐업까지 했습니다. 폭행에 무방비로 맞은 남성은 바로 카페 사장. 그렇다면 남성의 정체는 누구길래 왜 이런 난동을 부린 걸까요? 자, 피해자가 저희한테 직접 이 사건을 제보해 주셨는데 자, 때린 자와 맞은 피해자 어떤 관계입니까? 자, 일단 맞은 피해자는 카페 사장이고요. 폭행을 한 이 사람은 카페 직원이었습니다. 앞서 사건하고 관계가 반대네요. 예, 직원이 사장을 폭행한 상황인데 이게 직원이긴 하지만 사장보다 나이가 많아서 평소에 서로 형동생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당일에 직원이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제대로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직원이 나를 무시하냐면서 막말과 욕설을 시작을 했다고 이 사장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당시 사장이 싸움으로 번질까 봐 자리를 좀 피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직원이 뺨을 때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따라와서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장이 피를 흘렸는데 피 흘리는 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피를 흘린다고 또 욕설을 하고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아, 오늘 사건들 왜 이러죠? 예,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4년 동안 이제 알던 형인데 그 당시에 빈 병을 진열하는 데다가 넘어뜨리고 가벽을 했어요. 제가 죽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제 얼굴을 담배불로 지신다고 하면서 일어나고 제 왼쪽 눈을 이제 물고 있던 담배로 지시다가 제가 막는 과정으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고요. 한 100대 이상은 맞은 것 같아요. 미친이 제 얼굴이랑 막 머리를 맞고 밖에서 맞다가 피 흘리고 나니까 조롱을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가해자는 아이돌 출신 BJ. 하하. 일단 가해자의 주장이긴 합니다. 확인된 건 아닌데 가해자가 이 피해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활동했던 아이돌 출신이고 인터넷 방송에서 BJ도 했었다. 그리고 뭐 유명한 드라마에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가해자의 개인 SNS를 보면 자기 직업이 모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델과 폭행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4년을 알았는데 저렇게 폭행을 시작을 해서 맨손으로 폭행하다가 그것도 부족했는지 빈병으로 때렸고요. 스토리라고 하죠. 나무 의자, 작은 나무 의자. 예. 이걸 집어던져서요. 전치 4주 흉부골절 상해를 입은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손에 담배가 피우던 게 들려 있었던 모양인데 그걸로 얼굴을 공격을 하려고 해서 왼손으로 막았을 거 아니에요. 예. 손에 전치 2주 상해를 2도 화상 상해를 입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항상 뭐 이런 사건들이 한 번의 폭행으로 한 번의 만행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계속 얘기 들어보시죠. 영업을 못하게 이제 고의적으로 머신 그라인더 집기를 다 때려부시기 시작하는 거, 욕을 하는 거 집어던지고 제 눈앞에서 가박살이 났어요. 그냥 아예 며칠 이렇게 영업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게 다 때려 부셔졌어요. 제 눈앞에서 가박살이 났어요. 경찰을 다시 불러고 이미 동행을 했는데 이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죠. 경찰한테 자기 회장에 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때린 거고 제가 때려 부신 거고 내 말을 안 들어주니 내가 막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들어준다고 때려 이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네, 보통 이제 열등감이 폭발해서 싸움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열등감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이 폭발할 때 그 지점이 내 말 안 들어주냐, 나 무시하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전형적인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겉으로는 모델이라 그러고 연예인이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마 내면은 상당히 열등감에 좀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단순하게 본인이 누구 욕을 할 때 아는 동생이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바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듣기 싫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저렇게 폭행이 시작되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폭행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너무 심한 폭행인데다가 나중에 경찰이 왔는데 이 가게는 내 가게라 그러고 제가 먼저 날 때렸다고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일삼는 건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자, 박 변호사님 네. 결국 피해자는 막 보셨잖아요. 그 카페 완전 난장판 된 거. 그렇죠. 어떻게 영업을 합니까? 본인도 부상을 입었어요. 골절하고 화상으로 전치 4주 부상을 입었고 저렇게 카페도 난장판이 일어났었고 또 임시로 문을 좀 5개월 전 닫았는데 결국은 폐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신적 후유증이 좀 남았습니다. 상당히 불안하겠죠.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 피해자는 당연히 저 가해자를 고소했겠죠? 반전. 저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했어요. 네, 서로 고소를 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가해자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조사받은 뒤에 뭐 특수상해 재물손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일단 사장은 그 과정에서도 경찰이랑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에서는 또 일부 혐의가 있다고 봐서 혐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좀 바뀌어서요. 이 사장에 대해서도 송치가 됐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도 저 직원은 자신의 활동명으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첫 재판 날짜가 잡혔는데요. 그 재판 날짜를 연기해가면서까지 제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보통 저런 사람들이 저 사장, 자기 후배 동생한테만 했겠어요? 여러 사람에게 했겠죠? 역시나 나도 당했다. 미투. 맞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SNS에 이제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비슷한 일을 좀 당했다라고 제보가 지금 왔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 뭐 커피 브랜드에 지금 투자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투자 관련 거짓말을 해서 좀 사기 비슷한 그런 것도 연락이 왔다라고 하고요. 또 그 커피점 운영했다고 하는데 직원이었어요. 단순한 직원이고 거기서 현금을 절도라고 일을 무단으로 그만뒀다라는 제보도 있었고요.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하고 대표 친구 차량까지 절도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제보들이 쏟아졌습니다. 아이 한때는 아이돌이었고 지금은 BJ이고 물론 주장입니다만 자,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봤는데 이게 재판 과정까지 끝까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 마지막으로 판결 선고하는 날도 지각했답니다. 20분을 늦게 나왔어요. 판사가 재판부에서 예. 이 사건을 저질러놓고 단 한 번도 반성도 안 하고 피해자하고 합의도 안 하고 뭐 피해를 배상하려는 노력도 합의도 안 했어요? 합의도 안 했어요. 노력도 안 하고 오히려 계속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억지 주장하면서 억울하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판사가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하면서 징역 10개월하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형량 가지고 말 잘 안 하잖아요. 예, 예, 예. 10개월 부족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아 진짜요? 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글쎄요. 아마 이게 영상 같은 게 법정에 막 재생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판사 입장에서는 재판을 받는 태도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재판을 받았을 때 반성하는 척이라 됐다면 조금 저는 좀 형이 줄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재판 자체도 연기할 때도 뭐 놀러 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하. 판결 선고 날 늦는 피고인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잘못될까 봐 그러는데 그런 어떤 사실 등등이 반영돼서 실형 선고되고 법정 구속까지 된 게 아닌가 예상이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범죄들도 있기 때문에 형이 적지 않다, 많지 않다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너무 잘못했다 생각도 듭니다. 역시 태도의 문제군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